전에 한 1분 정도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무도 안 주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의하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고 또 되게 경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강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왜 기록해야 되며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실전하기 전에 실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결국에는요, 노트북과 노트북 스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폴더 이름을 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뭐 저만의 방식인데요. 저는 항상 어떤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강의에 어떤 그 예 어떤 걸 쓰게 되냐면 그 노트 제목을 항상 똑같이 써요. 균일하게. 그게 저만의 어떻게 보면 로직이고 어떻게 저만의 방법이에요. 프로세스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언제라는 걸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오늘이 2016년 2017년 10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로를 치고 날짜를 여기 가로 안에 넣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2017년 10월 9일이라는 걸 쓰고 한 칸 띄고 여기서 이제 제목에는 항상 6카운칙 중에 4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언제는 항상 동일하고요. 여기가 있는데 자 오늘 강의로 이제 예를 들면은 2017년 10월 9일 무엇을 에버노트죠. 네, 무엇을 에버노트. 그다음에 여기서 강남이 아니고 건대 토즈잖아요. 건대 토즈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찬송 강사한테 배운 게 더 중요할까요? 강사. 네, 그렇죠. 여기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남 토즈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배웠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누구보다 어디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를 들어 가족이 여행을 가요.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갔어요. 뭐 며칠 무슨 여행.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를 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행을 가면은 여행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무엇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랑 여행 누구와 여행 가족과 여행 친척과 여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디서가 중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누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무엇은 존재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있어요. 노는 거냐? 배우는 거냐? 하여튼 이거 두 개는 항상 고정이에요. 언제 무엇을? 그러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모인 목적 그거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든 뭐라도 하여튼 이유가 있어요. 노는 것도 이유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항상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뀔 수가 있다. 때로는 어디가 중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구가 중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을 항상 노트에 균일하게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많이 해본 결과 이렇게만 동일하게 계속 1년 2년 쌓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에버노트에 막 웹클리퍼나 아니면 막 써요. 제목 없음 폴더가 제목 없음 노트가 너무 많아. 제목 없음. 근데 제목 없음을 그걸 눌러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쓰면요. 눌러보지 않아도 한눈에 아 이거 뭐 했구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근데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데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유레카 이거다 하고 저는 이걸 쭉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 노트를 보면은 이게 너무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뿌듯해요.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항상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6하원칙 중에 왜 어떻게 그거 있잖아요. 왜랑 어떻게는 노트 제목에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모였냐 우리가 이거 뭔 이유는 뭐 이걸 배우고 뭐 하기 위해서야 문장이 돼버려요. 단어로 이거는 단어로 제목을 잡는 거잖아요. 딱 핵심으로 키워드만 딱딱 넣는 건데 왜라고 하는 건 설명을 해야 돼.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그럼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목에는 왜라는 거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6하원칙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야 이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왜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누구랑 하느냐. 언제부터 했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인생에는 6카운칭으로 다 통하더라고요. 책을 쓰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우리 인생 자체가 6카운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는 못 넣는다 제목으로. 그럼 어떻게? 어떻게도 방법이잖아요. 방법에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1, 2, 3 이렇게 1번 뭐 해야 된다, 2번 뭐 해야 된다, 3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도 역시나 이게 제목에 넣는 게 아니라 내용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딱 이렇게 되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강의 들을 때 되게 간단해져요. 자, 에버노트 몇월 며칠날 에버노트 한참 전 강사를 배웠다. 이걸 왜 배웠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가 적어야 될 내용은 이걸 왜 배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서 묻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걸 갖고 강의를 들으면 더 잘 강의가 들려요. 그리고 더 잘 깨달아져요. 똑같은 강의를 제가 딱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 명강이다 이러면서 되게 잘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저 딱 보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딱 강의를 똑같은 분들한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강의를 배우기 전과 똑같아요. 뭘 못 찾은 거예요. 키워드를 못 찾으셨어요. 뭔가를 못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8번 정도 들어야 다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잡아주면 내가 기록하는 것이 일목요연해진다. 딱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그쵸? 들어봐도 그렇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에버노트에다가 이렇게 바로 노트북을 갖고 가서 기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 아날로그가 편하신 분들 계셔요. 그러면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잖아요. 종이와 펜에. 그러면 역시나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이와 펜에 쓰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 오늘 노트가 있어요. 노트 맨 위에 제목을 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날짜도 안 쓰고 제목도 안 쓰고 그냥 막 내용만 기록해요. 그러면 나중에 딱 집에 가서 한 몇 주 지나거나 1년, 2년 지나면 내가 기록한 게 누구한테 배운 거지? 언제 배운 거지?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무엇을, 누구한테 이거를 항상 맨 위 상단에 노트 필기 하더라도 노트 결국에는 노트라는 도구를 쓰느냐 에버노트라는 도구를 쓰느냐 뭔가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도구만 바꾸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쓸 거냐 디지털을 쓸 거냐 결국에는 이거를 정리하는 데는 결국 내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목 잡는 것도 똑같이 잡고 내용 쓰는 것도 똑같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이 컴퓨터다 생각하시고 내 컴퓨터에서 이걸로 쓰느냐 이걸 쓰느냐만 달라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공책에다 쓰시지만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 집에 놓으면은 안 봐요. 다 에버노트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명확하게 딱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에버노트는 글씨 검색이 되는데 제가 악필이거든요. 검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흘렸으니까 검색을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글씨 교정을 했어요. 책 중에 30일 만에 악필에서 뭐 이렇게 잘 쓰는 무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하루에 하나씩 거기 1일차 2일차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이게 가나다라 가나 했는데 바뀌더라고요. 제가 글씨 이렇게 했는데 글씨를 잘 쓰니까 저를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사람들 전에 막 이렇게 날렸으면은 아, 저 사람 못 배웠나봐 그냥 말인데 야 이거 글씨 하나 잘 쓰는 것도 그 사람의 첫인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글씨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검색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 품격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도 연습하셔서 에버노트에 잘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제목으로 정리하는 게 있고 스택과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차 노트와 알림이 혹시 목차 노트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자, 이게 목차 노트가 뭐냐면요 여기 노트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는 싱크와이즈를 배웠고 오후에는 저한테 에버노트를 배웠는데 이게 같은 날 배웠기 때문에 오늘 건대토지에서 이렇게 배웠다라는 것을 하나로 묶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 클릭한 다음에 동시 클릭하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딱딱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목차 노트 만들기라는 게 떠요. 좀 이따 실습할 거예요. 그걸 딱 뜨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노트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1번 싱크와이즈
박형근 강사, 2번 에버노트 한찬성 강사 이게 떠요. 그러면 링크가 글씨 안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1번 싱크와이즈 박형근 강사를 누르면 아까 싱크와이즈 박형근 강사한테 들으면서 적었던 그 노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링크를 타고 그렇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알림이 써보신 분 있어요? 알림이? 알림이가 뭐냐면요, 에버노트 안에 노트 하나당 하나씩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를 뭐 구청에 가서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내가 까먹을까봐 알림이를 누르고 매달 며칠날 이걸 딱 누르면요 핸드폰에 그때 띠딩하고 에버노트라고 해서 알림이가 떠요. 그러면 아 맞다 오늘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알림인데, 이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시간을 잡지 않고 알림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일단 알림이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노트북 안에 노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알림이를 누르면 이게 맨 상단에 고정이 되면서 공지사항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맨 고정을 시켜놓는 게 좋잖아요. 밴드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아 너무 많은 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딱 공지사항 해놓으니까 언제든지 보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50강짜리를 들었어요. 50강짜리를. 근데 50강짜리를 하나도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50강짜리를 다 동시 클릭해가지고 목차노트 만들기 하니까 그 목차노트라는 게 노트 하나가 생기면서 1강부터 50강까지 이렇게 쫄르르 생겼어요. 이거를 알림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맨 위에 1강부터 50강까지 한 번에 돼 있는 목차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눌러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태그와 이제 바로가기가 있는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택과 노트북, 노트, 그 다음에 목차 노트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류하고 싶을 때만 쓰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기는 혹시 아시나요? 바로가기? 바로가기는 아시죠? 바로가기 되게 유용해요. 이거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 에버노트를 처음 쓰시는 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두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가입한 데가 인터넷만 가입한 데가 100군데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비밀번호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헷갈려서 아 뭐였지 막 이러면서 다시 이제 막 수정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 안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놓고 그걸 바로가기를 해놔라. 바로가기 하면요 항상 핸드폰에서 메뉴에 떠요. 에버노트 들어가자마자 맨 위에 바로가기 해놓은 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비밀번호 아이디 찾고 싶으면 에버노트 들어가면 바로 메뉴에 떠 있으니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기를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에버노트 사례를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전에 아까 아날로그 방법으로 한 거예요. 맨날 저울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몸 변화되는 거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100일 동안 맨날 찍어가지고 몸이 서서서서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못 올렸어요. 이게 10일 20일 하다가 다시 드저드저 올라가더라고요. 사진 이게 내려가야 동영상 올리는데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끝냈는데 이렇게 건강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스케줄 관리 여기가 보면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있고 1월 1일 날 뭐 했나, 1월 2일 날 뭐 했나, 1월 3일 날 뭐 했나 이렇게 스케줄 관리를 에버노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녹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녹색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 안에 에버노트로 들어가는 게 링크거든요. 에버노트에서 에버노트로 가는 게 링크예요. 그거는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댁, 어머니 댁 가기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댁 가기를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이 딱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해놓은 건 다 파란색으로 했고 에버노트에서 에버노트로 한 거는 그냥 녹색으로 했고 검은색은 그냥 그날 뭐 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연간 캘린더고요. 이거는 월간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날 뭐 할 일을 써놓는 거예요. 뭐 2일날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투두리스크를 앞에다 넣고 했으면은 체크하고 안 했으면 체크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스케줄과 할 일 관리를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에버노트에서 요일마다 쓰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요일마다 공부 배우러 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일마다 꾸준하게 화요일에는 화요일 날만 쓰는 노트가 있어요. 수요일엔 수요일 날 쓸 수밖에 없는 노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 날에 쓰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노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누르면 그거 화요일마다 쓰는 걸로 바로 넘어가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면 에버노트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스스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화요일날에는 여길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걸 안 해놓으면요 썼다가 안 썼다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강사님 말 듣고 정말 잘 써보려고 프리미엄 가입했는데 1년간 한 번도 안 쓰고 끝났습니다. 환불도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저한테 제가 환불을 못 해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거를 또 바로 가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주 쓰는 노트를.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화요일에 이거 들어가고 수요일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SNS 사이트 자주 들어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이렇게 쓰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렇게 써놓고, 여기도 웹사이트 네이버 다운레이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 노트 안에다가 비밀번호 아이디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바로 가기를 해놓으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모를 때마다 이 사이트 이 노트에 들어가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로 우리 색깔도 예쁘게 제가 어울리지 않게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노트북과 스택으로 관리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북과 스택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데, 매주 설교하는 것이 이제 9월 며칠 날 설교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뭔 설교했는지, 제목이 어디였는지, 구절이 어디였는지. 혹시 막간의 질문,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아, 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매주 내가 어디를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이거 누르면은 그 설교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그 설교가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9월 첫째 주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설교를 했다면, 이게 여기 노트에도 있지만 이게 권별설교의 디모데전서라는 곳에 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윈도우에선 폴더가 있으면 아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요거를 이쪽에다도 넣고 이쪽에다도 넣어서 이중복사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에버노트는 그러지 않고 한 개를 그냥 링크를 걸어서 이쪽에서 눌러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눌러도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신본이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를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USB에다 넣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내가 그거를 최신 업데이트하고 모르고 USB에 있는 게 최신인 줄 알고 덮어쓰기 할까요? 네 했더니 과거 버전으로 가는 경우가 불상사가 생기는데, 에버노트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한 개를 가지고 여기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뭘 들어가도 어느 노트를 통해서도 한 군데만 들어가니까 여기서 수정만 하면 다 새로운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이거 좀 이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인물 설교, 그 다음에 뭐 주제별 설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세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제가 강의를 듣고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셀프 코리아라는 그 사람 강의가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이 강의하면서 핵심적인 말 했던 것들이 자막이 뜨거든요. 요즘에는 보통 영상에 자막이 많이 떠요. 그래서 그 핵심되는 단어 자막이 뜰 때마다 저는 스크린샷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디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에세이를 쓸 때마다 SNS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에버노트에다가도 올려요. 그 이유는 연관 컨텐츠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맨 밑에 사랑에 관련된 제가 에세이를 쓴 게 연관 컨텐츠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도 모르게 눌러보니까 아 맞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옛날에 깨달음을 얻고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쓴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설교 중간에 예화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관 컨텐츠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넣어주고 예쁘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SNS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녹색,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관련된 건 다 노란색, 네이버에 관련된 건 다 녹색, 이렇게 색깔을 넣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빨간색으로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보라색,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도 한 130개, 150개 정도 썼는데 시도 이렇게 맨날 올려놓으면은 자동 연관 콘텐츠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설교 중간에 제가 제 설교에 관련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딸들과 제 아내랑 이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만들어봤어요. 제목은 행복한 일. 딸들 생각하며 쓴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진으로 담는 일. 내 사진을 꺼내보며 너를 생각하는 일. 너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시로써 표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내겐 행복한 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제가 인화했어요, 사진을. 집에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글을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읽으면서 이제 제가 제목이 찬이송이 시집이거든요. 제 딸 이름이 찬이송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죽어도 이거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서른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딱 제 아버지 나이대예요, 지금. 제 딸들이 지금 7살인데 저희 아버지도 제 7살 때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죽어도 여한은 없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여한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거입니다. 제 거 이제 성격 유형 검사. 제가 이제 지금 심리대학원 다니는 것도 박사학위를 이제 밟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검사를 하고 검사해주러 또 가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다 검사해주고 하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바뀌는 거는 내가 이런 건 조금 아직 덜 성숙한 것도 있고 고정된 것들은 이게 확실하게 나한테 있는 거구나. 더 나에 대해서 더 성찰이 돼요. 난 이건 확실히 장점이구나. 뭐 내가 이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의심하면은 잘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사고 팔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스도 중고로 샀어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30만원에 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또 30만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 넣어놓는 건 똑같아요. 제가 기타 20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샀거든요. 3년 쓰고 120만원 내놨는데 120만원에 팔렸어요. 3년 동안 공짜로 쓴 거예요. 그렇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날짜를 써요. 매달 며칠날 내가 이걸 샀다. 그리고 이거 산 게 무엇을 샀느냐. 에어팟을 샀다. 이어폰 산 거죠. 어디서 샀느냐. 중고나라에 샀다. 아니면 웹사이트 네이버 쇼핑에 샀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9만원 예, 샀어요. 예. 19만원? 예. 219,000원인데 저 219,000원 샀는데 그러니까 19만원에 샀는데 19만원에 올려도 팔려요. 그래서 저 1년 뒤에 19만원에 팔려요. 그래서 좀 무료로 쓰는데 노트북도 다 무료예요. 이거 노트북도 2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지금 한 165만원 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한 155만원에 하면 3년 쓰고 10만원은 제 손해보는 거거든요. 전 중고나라 사고팔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 때마다 항상 어디다 올리냐면 에버노트에 저는 올려서 팔 때 내가 얼마 주고 샀지?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게 이제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기타 레슨도 합니다. 제가 기타 강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강의안 같은 거를 에버노트에 이렇게 놓고 카톡으로 보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걸 보고 아이패드 보면서 강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강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공간에 대한 얘기 했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몇월 며칠날 어디 갔고 누구랑 갔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여기다 해놔서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저는 여기다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회랑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청년들이랑 어디 가지? 라고 했을 때 학생회랑 갔던 걸 보면 아 여기 되게 좋았으니까 여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여행 어디 가지?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보면서 아 맞다 우리 가족들과도 여기 가면 좋겠다. 공간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수많은 좋은 공간들이 내게 아닌데 에버넌트에 올리면 그 공간이 다 내 거예요. 건대 토주도 이제 내 거예요. 여기 이제 한번 와봤으니까 한번 와본 거는 절대로 내 거예요. 한 번에 가본 것은 다 내게 되어야 돼요. 기록하면 다 내게 돼요. 기록 안 하면 거기가 어디였지? 가물가물 의정부였나?
아니면은 양평이었나? 막 가물가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내 걸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한참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인생에 처음 해본 경험들을 여기다 다 놔요. 뭐 번지점프 하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뭐 스킨스쿠버 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여기다 올려놔요. 그래서 저만의 버킷리스트 폴더에는 제가 뭐뭐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보면서 흐뭇해하고 앞으로 또 해야 할 버킷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아직 스카이다이빙은 안 해봤어요. 무서운데 스카이다이빙이랑 하늘과 바다만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스카이다이빙, 그다음에 바다의 스킨스쿠버 두 가지 해보면 제 이제 버킷리스트가 또 이루어지겠죠? 1년에 하나씩만 해도 이제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 태그로 관리했던 건데 태그도 엄청 많은데 지금 아예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다라는 거. 내가 태그를 안 쓰고 얘기한 게 아니라 쓴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주석이 있는데 여기 저는 에버노트에 가장 많이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PDF 파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검색이 되니까, OCR이 되니까 PDF 파일 글씨들이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책을 한 200권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에버노트 안에다가 제가 나스 안에 있는 거는 만 권 정도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스캐너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단기가 있어서 500권, 500페이지짜리를 한 번에 절단해가지고 그거를 스캔 뜨면은 그게 한 5분 정도만 되면 스캔이 다 돼서 에버노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걸 잘 활용하고 있어서 책을 새 걸 샀는데 보지 않고 그냥 절단해서 스캔해서 여기 넣고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걸 다시 붙이기도 해요. 붙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 1시간 반 동안 제 얘기만 너무 했네요. 자, 에버노트에 보시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 가정,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내가 나에 대한 자료가 아닌 외부 자료, 스크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거, 이렇게 저는 폴더를 만드는데 스택이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스택은 한 17번, 18번까지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개인, 1, 2, 3은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 보면 한참 전 수집함이 있죠. 들어가면은 뭐 수집함, 그 다음에 뭐 일기, 이력서, 보험, 저축, 핸드폰 요금, 명함, 그 다음에 영수증. 저는 이제 제 거 개인 영수증은 안 모으고요. 교회 돈 쓸 때, 공금 쓸 때만 나중에 무슨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서 스캔해서 올려놓거든요. 공금 쓸 때만 영수증 모아놓고 푸드는 맛집 이제 가는지 해놓고 이렇게 제 딸들이 그림 그린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함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라고 하면 기록은 이제 저의 창작 활동, 창의적인 생각, 사고 이런 것도 넣는 건데 설교, 성경 연구, 시인의 마음은 이제 제가 나중에 시집 낼 거 쓴 것도 130개 이제 올려놨죠. 그다음에 뭐 제 명언 같은 거 제가 만든 명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뭐 인터넷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네이버 검색한 데 바로 여기다 놓거든요. 워라벨 해서 뭐지 했는데 워크 라이프 이제 밸런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단어니까 놓기도 하고 욜로가 뭐야 이러면서 욜로 찾아서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음악 작사 작곡 뭐 이렇게 늡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스택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요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제 거를 보고 좀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택을 한번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거는 지금 제일 제가 걱정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랑 나중에 1대1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만기가 넘으신데 스택이 없고 택으로 관리하셨어가지고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버노트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가르쳐드릴 팁인데 3교시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간 동안 할 게 없으시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 드랍박스랑 R 캡처를 일단은 여기다가 설치해 주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드랍박스 그 다음에 R 캡처 두 가지 하시면 되고요. 드랍박스는 혹시 아이디 있으면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 없으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드랍박스랑 R 캡처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볼게요. 샌드 드롭박스 2만 몇 개 걸리는 거예요? 지금 노트가 2만 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죠? 이거 노트북을 한 번에 볼 수가 없죠? 드롭박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표시가 노트북을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막 드래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맥은 한 번에 이렇게 노트북만 들어가서 구글 프레이로 들어가서 바로 거기는 안 썼네요. 아니 주소창에다가 들어가는 거죠? 없는데 아니 이건 아니고요. 주소창에다 들어가 서치셔야 돼요. 이걸 누르면 나한테 아 이게구나. 구글 플레이 앱? 아니요 드랍박스랑 주소창에다가 드랍박스라고 치시면 드랍박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요? 네 설치하시면 돼요. 드랍박스랑 아이 캡처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날짜로 이렇게 노트북 제목을 잡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킴스 온라인이라는 스택을 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거를 차곡차곡 넣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체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노트북 있잖아요. 지금 여기 소아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태그가 다 걸려 있잖아요. 요게 태그가 다 똑같이 다 걸어놓고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를 이제 요거 제목 있죠. 노트북 제목을 여기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킴스 온라인이라는 그냥 노트북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거기다 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거 없애고 이것도 하나 넣고 이것도 넣고 다운로드로 이렇게 넣고 하는 거죠. 네, 다운로드 아시겠죠? 이게 한꺼번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태그를 이 노트북 제목이 2015 킴스 온라인 소아과 처방 가이드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킴스 온라인이라는 그냥 날짜 없는 킴스 온라인이라는 노트북에다가 이걸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태그를 이걸로 태그로 잡고 그걸 넣어버리고 이것도 넣고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겠죠. 네. 근데 상관이 없는 게 태그를 눌렀을 때 분류가 되니까 이게 노트북이 일단 줄어들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이게 노트북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네네네. 여기 하나에 그냥 다 묶여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두 가지 하시면 돼요. 태그를 이거 제목으로 여기 태그 잡고 네. 또 한 가지 목차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목차 노트. 목차 노트. 이렇게 네. 만들면은 네.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자체에 또 여기다가 요 제목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다 소아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이거랑 이거 전체가 킴스 온라인이라는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알리미를 먹여요. 네. 그러면 항상 위에 뜨겠죠. 요게 네. 하나하나가 알리미를 먹여가지고 목차 노트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알리미를 먹여놓으면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뭐 4시간이 남았대. 네. 그런 이용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일단 네. 한 가지 팁 드리면요. 노트북이나 스택에는 절대 연도를 넣으시면 안 돼요. 예, 네, 연도를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노트북이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공부 2, 3 이렇게 있잖아요. 네. 또 매일 공부라는 그냥 하나 넣고 네.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선생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노트북 숫자를 줄여라. 네. 그러려면은 지금 그 노트북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컨트롤 A 해가지고 전체 선택해서 태그를 시간이 엄청 걸려. 그다음에 노트북 만들어서 제목을 여기 제목으로 태그를 넣고 네. 시간이 좀 걸려. 태그는 제목을 여기 제목. 그렇죠. 목차 넣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여기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목차 태그 있잖아요. 태그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대괄호 또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알림이를 막 이렇게 눌러 놓는 거예요. 요것만 누르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몇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는 다 못하겠고 네. 한번 제가 알려드린 거 그 네. 방식으로 한번 좀 줄여보는 방법을 네.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네. 노트북 한번 볼게요, 변호사님. 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럽습니다, 영어 잘하는. 네, 일단은 잠깐 볼게요. 연습으로 그냥 몇 개 만들어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좀 넣어놓은 건 있어요. 아,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네. 쓰다가 네. 그 해놓은 거인데 정리 없이 그냥 아, 그냥 연습 삼아서 막 네. 쫙 늘어놓은 거 일단은 없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이거 펜 쓸 수 있나요? 네. 네. 자, 그 스택과 노트북 잡으실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번호를 넣거든요. 아. 근데 번호 안 내신 분들이 계셔요. 네. 번호 없이 그냥 글씨만 넣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에버노트 자체는 이게 가나다라 순 그리고 01234 이렇게 숫자별로 이렇게 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원하는 건 맨 위에 있는 상단이 이게 나라는 내 개인적인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전 세 번째가
저한테 회사는 교회니까 교회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 공부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순서는 이건데 기억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맨 뒤로 가버려요.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안 돼요. 가난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번호를 먹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1, 2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왜 애플이 그렇게 떴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티브 잡스가 폰트 공부했거든요. 그 대학교 때 폰트 하나만 갖고서 애플 폰트가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배달의 민족 그 체도 가독성이 되게 좋은데 그 체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그 핵심은 눈에 확 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1 놓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01점 한 칸 띄고 이 한 칸 띄고 안 띄고가 엄청난 가독성 차이가 있거든요. 붙어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 점이 있는 거랑 없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01, 02 왜 0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넣냐면 나중에 이제 1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 2, 3 이렇게 가다가 줄이 안 맞아요. 이게 줄이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01, 02 이렇게 하면 줄이 맞아요. 그래서 01, 02, 03 이렇게 스택을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택과 노트북의 차이점을 가독성을 준 게 뭐냐면 스택에는 앞에 샵을 붙였어요. 일부러 샵, 샵 이렇게 동사 점 한 칸 띄고. 근데 여기 노트북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노트북이라는 거 하이퍼덕이 하나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01인데 앞에 플러스를 붙였어요.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죠? 플러스 02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뭐냐면 스택은 샵이 붙어요. 근데 지금 윤호상 선생님 거 보면은 노트북인지 스택인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노트북과 스택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앞에 2015 스택인데 2015 뭐 이렇게 해서 노트북도 그래 버리면 헷갈려요. 근데 저처럼 앞에 샵을 넣고 플러스를 넣고 이렇게 차이 주는 거예요. 하이 폴더는 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 넣고 상위 폴더는 어떻게 해요? 샵. 자, 스택과 노트북이 아까 전에 제가 상위 폴더, 하위 폴더라고 말했죠? 네. 상하 폴더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스택은 항상 샵을 넣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한 가지까지 더 넣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스택에 한찬송 수집함 뭐 이렇게 넣는데 여기 그냥 샵 01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스택은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줬어요. 대괄호를 넣어줬어요. 일부러 대괄호.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다 스택이라고 또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01 노트북은 하이폴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수집함. 그 다음에 여기 02 이력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요거는 하이폴더인데 하이폴더는 뭐가 있다고 했죠? 플러스. 상위폴더는요? 샵이 붙고 또 뭐가 붙어요? 대괄호가 붙고 뒤에 뭐가 붙어요? 스택이 붙어요. 이건 저만의 스타일인데 이거가 귀찮고 어렵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뭘 해야 되냐면 저처럼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따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스럽다 그러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번호만 붙여주세요. 번호만이라도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로부터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것도 하나의 정리라고 보거든요. 중간 내 나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섞여버리면 벌써 여기서 정리가 전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가정, 사회,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내 정말 나의 정보고 여기 외부 여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퍼온 거. 웹사이트 퍼온 거 이거는 이제 스크랩이라고 해가지고 맨 뒤에다 넣었어요. 이건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넣은 건 공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조금 더 에버노트 많이 활용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저처럼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니까 이거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01에 점 찍는 겁니까? 예, 점을 찍어요. 찍고 한 칸 띄어요. 이거 차이가 예. 훨씬 눈에 띄고 안 띄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노트북과 스택 해놓은 거 있으시면 아니면 지금 없으시면 빨리 이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그래도 에버노트 노트가 1000개 이상 그리고
1, 2년 쓰셔서 고급으로 들어오셨다, 정리하고 싶어서 왔다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빨리 알아들으는데, 아, 나 이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개념은, 네, 개념은 네, 아시겠죠. 네. 제가 말하는 그 논리와 그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네. 순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예, 여기 번호 안 붙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개인이니까 네. 네, 이렇게. 그러면 기본 노트북이 이게 스택이 아니죠? 이거는? 예, 그건 스택이 아니라 이제 기본 노트북이 가장 먼저 생긴 거고 여기 위에서 포인트. 스택을 예. 만드나요? 스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개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무술도 하시네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치잖아요. 네. 그러면 노트북 스택 이렇게 뜨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F2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두 번째 거 눌러서 이름 바꾸기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거는 샵 01점 대괄호 넣고 네.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 이거 지금 아, 윈도우인가요? 패럴인가요? 네, 윈도우. 윈도우 그냥 여기서 해야 돼. 아, 네.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기본 노트북은 어디다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 노트북은 여기다 넣었어요. 내 개인으로 그냥 플러스 01에다가 넣었어요. 자, 이거 저기 이해하셨으니까 네, 이름 바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성함 설치 중이신가요? 네. 설치하고 계시고요. 네, 네. 다른 분들 제가 볼게요. 나머지 지금 하실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드랍박스랑 알캡처 다운받은 네, 드랍박스가 설치가 네. 지금 거의 계속 안 되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알캡처라도 알캡처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이거 노트 모양이에요. 네, 그 노트 북이에요. 네. 아니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은요. 요 요런 거 있으면 받아야 이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제 거 따라하세요. 이 도구에 들어가면요. 여기 도구 몸 사용자 지정 있어요. 도구 몸 사용자 있죠? 들어가셔 가지고 요거 저 요거 요거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요. 스크린샷 이거거든요. 이거 두 개를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스크린샷 하면은 인터넷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르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여기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것보다 이 보는 것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보기 방식이 스니펫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 아까 거는 사진만 보였는데 글씨랑 사진이 보이고 제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 너무 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넓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요걸 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전에 거로 돌아보고 싶어요. 전에 내가 봤던 거 요걸 봤다가 전에 거로 돌아보고 싶으면 여기 버튼이 물론 동의 누르시면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걸로 앞으로 앞뒤 네, 근데 이게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단축키를 네. 제가 해왔는데 단축키는 기본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일단 제가 저 선택 A와 B 사이에 아 B와 D 사이에 C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벌스와 레드 사이에 초이스인데 그 선택이 뭐냐면 에고노트를 이제 내가 쓰기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생 할 거면은 이왕 잘해야 되겠죠? 이왕 영어 공부 할 거면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고노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단축키예요. 네, 단축키를 해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축키를 해왔거든요. 단축키를 아마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좀 예? 찍을게요. 예, 없어요? 이거 예, 찍어서 가져가셔도 되고 단축키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건데 지금 네. 다음 받고 있는 네. 건가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네, 일단 그 노트북이고요. 네. 그 이 노트북이잖아요. 가정 네. 이게 스택이 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착용을 하셨잖아요. 네. 스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지금 여기 지금 개인에 들어갈 게 뭐가 있죠? 독서 노트. 가정. 이거는 가정에 관련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교육.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네. 공부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에 들어갈 수 있고 노트북 독서 노트북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딱 놓으면 노트북 스택이 만들어져요. 이게 스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F2를 누르던가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버튼 눌러서 이게 이제 개인 노트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샵 01점
한 칸 띄고 이제 저는 제 이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성경에서도 이름이 되게 중요하듯이 나라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 성함이 김수용. 예, 김수용. 뭐 저기 뭐 저는 수집판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그다음에 스택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맨 위에 올라가죠.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왕이면 다 보이는 정도 이렇게 되고 교육을 내가 몇 번을 읽 거냐. 여기서 저는 이제 기본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기본 노트북은 여기 맨 앞에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저는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맨 앞에 플러스 01점 뭐 수집판 이렇게 넣거든요. 그럼 교육은 2번으로 넣고 이건 3번으로 플러스 이건 플러스가 되고 이건 참 이게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가정에 관련된 게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스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최소 두 개.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가정에 관련돼서 내가 뭐뭐 만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는 신앙사회봉사도 사실 개인적인 걸 수 있거나 네.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이렇게 끌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는 어디까지 되시죠? 우와 많이 아니 좀 못했어요. 우와 이건 바로 거기 알캡처 빠졌어요. 네 여기 알캡처 그럼 알캡처는 지금 다 해드렸어요. 아 네 알캡처 여기다 할게요. 지금 여기가 번호가 없이 글씨만 써있잖아요. 네, 다 그래지.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스택이 없이 노트북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이게 노트북이에요? 아니면 노트에 바로 걸린가요? 바로가기만 돼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 여기다 저장해 놓고 노트북 가기. 자체는 지금 몇 개 없는 거죠. 예. 네 하나 있고 요것도 없네요. 저, 여기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 하나 추가하면 되겠는데 이게 스택이 저처럼 하시길 원하신 노트북과 그러면은 저처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걸 겹치듯이 올리면 스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데 그럼 이름이 겹쳐지니까 노트북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 노트북 자체 폴더를 공유해 줄 수 있거든요. 노트북과 노트북 근데 만약에 스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주시는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첫 번째 노트북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거를 겹치면 지금 얘는 스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언어라는 스택 안에 얘네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01점 이게 노트북들이잖아요. 네. 노트북과 노트북 겹치듯이 우리는 스택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럼 이름이 겹쳐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인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시면 개인 스택으로 그 나에 관련된 것보다 거의 회사에 관련된 거가 많잖아요. 고무줄 그러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나는 이거를 회사용으로만 쓸 거냐 개인 가정에 대한 것도 쓸 거냐 이런 아니 파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면 회사용만 가능한가 일단 회사용에서 노트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01 회사 이렇게 거기 안에 만들어가지고 3번 이제 회사 이름인 거죠. 무슨 공인중개사죠? 그럼 파일들은 서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섞이는 게 공인중개사 그럼 어디로 가요? 합쳐진 걸로? 각자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지금 거기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라는 게 노트북 자체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플러스 하나가 하나 만들어진다. 네. 스택이 하나 만들어져요. 플러스 이제 저거는 사실은 스택 툴을 나라는 툴을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점을 누르시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연관이 있거든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기 개발을 자료만 위에 올려 자기 개발을 위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스택이 만들었죠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시고 아니야 컨트롤을 컨트롤 누르고 얘네가 서버 바인더 서버 바인더 서버 바인더 서버 바인더 얘네가 만들고 싶잖아요. 스택이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고 클릭 근데 이거 여기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 만들어져 있는 거 해야죠. 선생님은 이게 동시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에버노트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면 이게 우로 올라가야 돼. 없어도 될 이 스택이 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거에